5월 셋째 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 광역시 5개구 구청장들을 만났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간담회 자리였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란 설명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5.18 광주 정신을 대동세상으로 이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지사가 제안해 꾸려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올해 안에 사무국을 설립해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 시동 제대로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팀이 쟁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무장지대 DMZ의 특별한 가치를 공유할 2021 레츠 DMZ 평화예술제가 막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그 이듬해부터 도민들과 DMZ의 가치를 교감하는 레츠 DMZ 행사를 진행해왔는데요. 올해는 DMZ 포럼에서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도 출범했습니다. 올해 3년차 다른 지자체의 평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 있는 걸음입니다. DMZ 아트 프로젝트는 6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되고요. 하반기에는 도내 곳곳에서 평화와 DMZ를 주제로 한 공연과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에 이어 국내 방송 영상 산업의 새로운 메카가 될 경기 고양 방송 영상 밸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센터와 지원시설에는 국내 주요 방송사 스튜디오는 물론이고요. 방송과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고양시에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번 주 이 지사가 고양시를 찾아 이 두 사안 모두 챙겼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자동차 융합기술원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중소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손잡았는데요. 성능은 완성차 부품과 같지만 가격은 저렴한 부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전북이 자동차 대체 인증 부품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이한 주였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지인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중인 유공자와 유족 중 월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